안녕하세요. 요차 억대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창밖을 보면 뛰어나가고 싶은 만큼 정말 여행을 부르는 계절인데요. 정말 오늘만큼은 이 여행에 딱 걸맞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온 가족이 편하게 여행을 즐기면서도 정말 넓은 적재공간까지 느낄 수 있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SUV, 바로 X5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X5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1,550만원, 네, 1,5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8,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X5 30D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정말 넓은 적재 공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 걸맞는 차량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연비 효율성과 그리고 출중한 이 출력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X5 차량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말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편하게 타면서도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즐길 때 필요할 만한 물건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지금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뒤에 트렁크 여는 방식도 다릅니다. 네, 클램쉘 방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 내려오는 이 부분이 또 감성적이라고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좀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는 해를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클램쉘 방식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봤을 때 여행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안에 이 청결도까지도 매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한번 닫아보면은 이 아래쪽이 1단으로 먼저 닫힙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을 때 뒤에 짐을 많이 실었다 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네, 그런 방어막 역할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를 닫혀보면은 네, 이렇게 뒤에 모습도 정말 깔끔하죠. 확실히 이렇게 클램쉘 방식으로 정말 깔끔한 트렁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밑으로 해서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외관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네, 조수석 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 중에서도 확실히 큰 사이즈의 차량이면서도 이 화이트 바디로 출고된 차량인데요. 화이트로 출고된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찾기 어려운 귀한 매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크기 자체도 높기도 높고 옆으로도 넓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포스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랑 한번 보여드릴 건데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매우 좋고요. 지금 보면은 휠 컨디션도 어디 스크래치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갈 건데요. 앞쪽으로 보셔도 지금 휠의 스크래치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휠 컨디션 매우 깔끔하고 앞 타이어까지도 지금 한 70-80% 정도 타이어 컨디션까지도 지금 매우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도 확실히 든든하고 당차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트 투명도까지도 지금 매우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확실히 이 SUV에 피가 흐르듯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투톤의 범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정말 전통적인 그런 SUV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부에 보시면 전면부도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조수석도 이 차량은 휠 자체가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외관도 관리 상태 너무 좋지만 휠까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네, 이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봤으니까 실내 컨디션은 얼마나 좋은지 실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실내 이 느낌 자체가 정말 깨끗합니다. 네, 실내 보시면은 시트 쪽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 그렇게 크게 손때타는 적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확실히 6기통답게 정말 부드러운 지금 엔진 컨디션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네, 일단 옵션들 살펴봐드리면 옵션도 정말 많은 차량이거든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네, 핸들로 보시면 핸들도 이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 왼쪽으로는 볼륨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BMW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옵션인 네, 앞쪽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BMW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커버도 당연히 전동으로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커버를 열기만 했는데 벌써 여행의 감성이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선루프 유리도 당연히 열립니다. 진짜 개방감도 확실히 좋기 때문에 여행하실 때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눌렀을 때 네, 요 뒤에까지도 열리기 때문에 진짜 오픈카 못지않은 그런 오픈 에어링까지 느낄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 옆으로 보면은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하이패스 기기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F바디에 들어가는 iDrive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후방 카메라, 블루투스 모든 기능들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도 지금 매우 깔끔하게 그리고 이렇게 핸들과 지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은 270도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사용하기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3단의 열선 시트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즐겨찾기 버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파킹 어시스트 버튼, 트랙션 컨트롤 버튼과 다운힐 어시스트 브레이크 버튼까지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 전자식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조거 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과의 여행을 위해 구매하실 만한 차량답게 뒷자리 공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은 나와요. 무릎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 있고요. 머리 공간도 지금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면은 위에 이 선루프의 개방감 때문에 확실히 여행을 가기에 네, 설레이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뒷자리 공간도 이렇게 2단의 열선 시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전 좌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트 컨디션도 매우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봤으니까 앞으로 나가도 제일 중요한 이 차량의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 확실히 3000cc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정숙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차량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확실히 진동, 그 소음도 확실히 잡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출력, 연비까지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행 가기에 딱 좋은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면은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8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바로 BMW의 X5 30D X드라이브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 저희 요청어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550만원입니다. 네, 동급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이 화이트 바디의 X5 차량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말 희귀한 매물로 오늘 준비했고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질적받아도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거고요. 저희 경차부터 해서 대형 차량, 수입 세단, 스포츠카까지 정말 모든 차량들 다 취급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차종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